오토모티브 테스팅 그 엑스포에 나오셨잖아요. 네네. 어떤 오토모티브 테스팅 관련된 장비가 나왔어요? 아, 저희 쪽에서 제가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은 오토모티브 레이더 관련된 제품 소개를 드리려고 나와 있는 거고요. 네. 실제 이제 카 레이더가 있으면 카 레이더가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제 레이더에 타겟이 되어주는 이제 타겟 시뮬레이터 장비가 있어요. 네네. 그 실제 이제 실제 환경에서는 이제 어떤 자동차나 뭐 있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되겠지만 그 부분들 이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타겟을 만들어주는 장비고요. 네. 실제 레이더를 신호를 쏴서 되돌아오는 신호를 받아서 이 타겟이 지금 몇 미터 거리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장비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. 아, 그러면은 지금 여기 있는 게 이쪽이 차량 부분이 되는 거고, 그쵸, 이쪽이 이제 타겟 부분인 거고, 실제 차에 장착된 레이더 부분이 되는 거고, 지금 레이더 신호를 받아들일 수 있는 타겟이 되어주는 장비입니다. 타겟의 거리라든지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네, 어떤 장비가? 아, 저는 이번에 그 오토모티브 S4를 맞이해서 저희 그 이콜이라고 차량이 그 사고가 났을 때 긴급 재난을 하기 위한 그 이콜 모듈을 테스트하기 위한 솔루션을 소개하고자 이렇게 키센트 데모부스를 준비하고 나왔습니다. 그 유럽에서는 뭐 올해 4월부터 이제 그 무조건 이제 장착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그러던데. 네, 맞습니다. 그 이미 2017년 1월에는 러시아 쪽에 에라글로나스로 벌써 적용이 되었고요. 네. 올해 4월부터는 그 유럽 쪽에 이콜이 맨데토리로 자동차에 탑재가 되는 그런 모듈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실제 이콜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을 계측을 하게 되나요? 이콜은 기존의 그 2G, 3G망을 이용해서 그 이콜에서 보내줄 수 있는 그 미니멈 셋 데이터라고 자동차 정보와 차량 위치, 탑승자 수 등의 그 데이터를 긴급 재난망에 그 정보로 알려주게 되는데요. 그 콜 프로세싱을 통해서 그 정보가 올려주게 되는데, 보시는 것 같이 이 장비를 통해서 콜 프로세싱을 하면서 미니멈 셋 데이터를 디버깅 할 수 있는, 디모듈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원해주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 보시는 이 모듈 같은 경우에는 그 유블럭사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2G, 3G의 이콜 모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 모듈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2G, 3G 콜 프로세싱을 이뮬레이터 하기 위해서 기지국 역할을 할 수 있는 USM ECHO 7515A라는 장비를 사용합니다. 그리고 MSD 데이터에 GPS 데이터를 정보를 실어 보내게 되는데, 그 GPS 데이터를 모사할 수 있는 저희 MSG라는 장비를 이용하게 되면 그 GPS나 GNSS, 글로나스 GPS 신호를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. 그것을 모뎀 쪽에 쏴줘서 그 모뎀에서 그 MSD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만들어서 모듈레이션을 해서 콜이 걸리게 됩니다. 그리고 위에 보시는 U8903B라는 장비는 그 MSD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송신이 되고 나면 최종적으로 실제 차량 정보 안에 있는 차량 탑승자와 그 통화를 해야 되는데요. 그 통화 음질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런 오디오 어날라이즈를 이용하게 되면 그 보이스 퀄리티라든지 그런 테스트가 가능한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. 그 이제 국내에 지금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오토모티브 테스팅은 이제 국내 테스팅 엑스포잖아요. 네. 그 국내에서도 이런 이콜 시스템을 갖다가 도입하려는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나오셨을 것 같은데. 네. 어떤가요? 네스트 제너레이션 이콜보다는 2G, 3G의 이런 이콜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을 할 건지, 혹은 이런 모뎀 타입의 그 장비를 테스트하는 것도 물론이거든요. 그 자동차에 실제 이 모뎀이 탑재됐을 때 완성차 상태에서 어떻게 테스트할 건지, 그런 것을 저희한테 많이 물어보고 저희가 같이 대응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.